파3 5번 홀. 아, 이거는 짧았네요. 좀 뒷바람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금 깃대 움직이는 거 봐서는 65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지현 선수는 정말 한 샷 한 샷 온 정성을 다해야 되는 그렇죠. 상황입니다. 아, 이 5번 홀에 대부분의 공들이 좀 약간 짧게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예. 이혜원 선수의 공도 일단 앞쪽에 물은 넘어왔지만은 마운드를 넘어오지 못했어요. 이혜원 선수가 여러 번 쳤네요. 네, 언덕 뒤쪽에 네. 떨어졌는지 알았는데 그 다음에 친 샷은 또 우측으로 갔어요. 드롭존에서 지금 여러 번 플레이를 했던 이혜원 선수인데 모두 다 지금 그린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 아니 저기로 간 거는 거의 쉔크가 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. 이게 여섯 번째 샷이에요. 이혜원 선수가 이렇게 실수 많이 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. 네, 지금 완전히 좀 예. 페이스가 흔들린 것 같아요. 지금 여섯 번째 샷도 못 올라왔고 일곱 번째 샷으로 이혜원 선수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출발을 했었는데 자, 5번 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일곱 번째 샷. 잘 쳤는데요. 네, 잘했습니다. 야, 저거 집어넣어도 일곱 타잖아요. 쿼드러플 보기입니다. 자, 일곱 번째 샷만에 그린에 올렸고 이혜원 퀸튜플 보기입니다. 그러네요. 아까 제가 쿼드러플 보기라고 했는데 한타가 더 있었네요. 네. 네. 퍼트는 한 번으로 마무리했습니다. 와, 하지만 여기서 다섯 타를 다 잃어버렸어요. 이야, 정말 참담합니다. 네, 한순간에 이분파가 된 이혜원 선수입니다.